이제 붙었는데. 살아있네. 살아있어. 이제 시작해 볼 거야. 그러니까 한국판 시작도 안 했지. 실제로 신기하다. 총녀 이런 거는 지나가는 길목에 위장해 놓은 거지 형 그게. 걸어가다가 여기를 이렇게 밟으면은 와 한치 오차가 없구나. 자연과학 시간 같아. 간단하게 그 이런 나뭇가지들을 네. 꺾어서 양쪽을 뾰족하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일자형 낚시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거든요. 물고기의 어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. 그래서 이거 꺾을 때 네. 몇 번 돌려준 다음에 네. 좀 매듭을 쳐야 되죠. 네. 진짜 처음이거든요. 이걸 제가?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. 조금 이렇게 살랑 그렇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. 근데 뭐 물살 때문에 왔다 갔다 조금씩은 알아서. 아, 제가 만드는 아주 최소형 낚싯바늘이고. 사냥의 기술부터 전통적인 낚시 방법까지 사바나로 떠나기 위한 준비 완료. 많이 배우셨죠? 네. 근데 우리 그 올가미는 뭐 이렇게 해봤으니까 가서 직접 설치하게 도와줄 테니까 제대로 가서 한번 깜짝 놀라게 한번 아무것도 못 잡아봅시다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얼굴들 기억해야 돼요. 가면은 이제 이게 지금 최상의 얼굴들이거든요. 지금. 이제 뭐 아, 어떡해. 은정이도 지금이야 이제 은정이지 가면 아. 그럼 우리 비포 앤 애프터로 사진 하나 찍어 놓자. 아, 그래, 비포 앤 애프터. 한국 돌아올 때 찍어서 두 장을. 부관님이 우리 관객님.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우리나라 약간 초가을 날씨인데요? 오! 안녕하세요. 네. 같이 가세요. 아니요. 네? 이거 한번 간다. 네, 맞아요. 거기 전 얘기 있는데. 나 수고했어. 2년 전까지. 온다고 그랬습니다. 2년 전까지. 저희는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. 나만의 자유를 찾으러 가진 곳 가는 거야. 괜찮아 떠나. 자,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비행기를 타고 탄자니아의 중심으로 입성하러 가면 갈수록 뭐 더 아무것도 없어요. 물도 없고 정말 메마른 땅인데 지금. 무슨 달착륙 같아. 달착륙. 야, 우리 달에 온 것 같아. 얘들아, 우리 달착륙했다.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. 진짜 아무것도 없어. 아까 여기 뭐 이 땅표지 나와요? 뭐야? 외국인은 정글의 법칙 최초로 농사 농사권세. 그러겠네. 그럼 이게 뭐 우리가 21코스가 아니네. 2년 코스네.
1년 코스 2모작으로. 태우야 상추 씨랑 거 다 챙겨니 그때?